여기는 옥탑이고요. 신대방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겁니다. 신축 첫 입주라서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일단 1000에 70입니다. 1.5룸이고요. 화장 옵션은 여기 에어컨부터 해서 풀옵션 위에 건조대까지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어디 갔니? 세탁기가 안 보이네요. 세탁기 어딨니? 세탁기는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세탁기가 없냐? 세탁기 없는 요즘에 세탁기 없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탁기는 따로 밖에 공간이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1000에 70이고요. 1000에 70에서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5만 원 다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1000에 70이니까 3000에 60 뭐 5000에 50 이렇게 아마 신축 첫 입주 1.5룸은 다 5000에 50 정도 할 거예요. 요즘에 요 벽에서 이렇게가 2m9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2m60입니다 그냥 방에 그냥 방이고 여기 주방 공간이 그래도 작지가 않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40인데 여기 주방이 또 따로 또 공간이 있어서 문제는 세탁기네요. 세탁기 누가 가져간 거야? 설마 세탁기가 없지는 않을 건데 옥탑이니까 밖에 옥상 공간이 조금 여기는 좀 작더라고요. 요즘에 신축 첫 입주는 비싸죠. 1000에 70이 월세 70이 싸다 이거는 아닌데 신축이니까 비쌀 수밖에 뭐 차도 새 차가 비싸듯이 신축이니까 자 저문이 왠지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옥상 공간인데 그렇지 세탁기가 여기 따로 그렇죠 세탁기가 있어야죠 없으면 다시 여기는 뭐 이제 공간 끝이고 여기 세탁실 따로 여기서 빨래를 하고 바로 그 여기다 말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